저희 팀 막내 서빙고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빙고입니다. 우리 병원 막내 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용인 세브란스병원 총무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원 김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미 호텔 인터뷰국 VIP라운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호텔리어 차은정입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호텔 로비 입장하시게 되면 QR 체크인을 하셔야 되는데 식당에 가시면 식당에서도 하고 커피숍에 가시면 커피숍에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요즘은 좀 저로 힘이 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셔서 오시는 거다 보니까 빨리 입장을 하고 싶은데 병원 입구에서부터 체온도 측정하고 뭐 인적사항도 쓰고 하실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아주 특별한 직장 동료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같은 작업을 하는데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일을 잘 수행하고 어린아이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항상 고객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손님들이 귀여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팀 막내 서빙고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빙고입니다. 우리 병원 막내 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입니다. 저희 서빙고는요, 저희 그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호텔 로비에서 안녕하세요.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요. 분위기도 너무 밝아지고 또 직접 서빙을 해주고 하니까 저희도 또 일이 수월하고 요즘은 오히려 손님분들이 제가 갖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키미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한테 손소독제 뿌려주고 거리두기 안내도 하고 있고 야간에는 키오스크 화면도 소독을 해가지고 내원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 병원 1층 로비에 홍보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영상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키미가 벽면을 향해서 마스크를 쓰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제가 이겼어요. 마스크 내원객분들 중에 간혹 마스크를 살짝 내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키미가 그런 경우에도 이제 놓치지 않고 가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생긴 거예요? 저는 주행? 저희가 목적지를 선택을 하면 직접 자율적으로 주행해서 고객에게 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맞추면 이제 끝나는 건가? 소통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이제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손소독제를 사용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키미를 너무 좋아하니까 앞에 키미를 애워싸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 아이들이랑 부딪히지 않게 요리조리 잘 피해서 다니기도 하고 맞췄습니다. 저는 살림 하려고 했거든요. 저희 살림꾼이라서 살림꾼. 하지만 제가 이겼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꽃꽃?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직이지만 하루에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걸 꽃꽃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일하는 사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막내 서빙고야, 내가 항상 시키는 일 묵묵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나 대신에 서빙을 많이 해줘서 내가 회원님들하고 더 소통하고 대화하고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 앞으로도 더 잘해보자. 감동했어요. 키미야, 요즘 같은 상황에서 내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 많은 것 같아. 밤낮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앞으로도 우리 병원의 마스코트이자 분위기 메이커로서 멋진 모습 기대할게.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나도 고마워. 시켜줘. 업무 보조 명예 로봇. Do you know AI 로봇?